내가 한계피를 핀다고 해서 뭐 몸이 갑자기 나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되도록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권장이지 이거 술 담배 하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까지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의사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수루, 시수루, 음주랑 흡연은 뭐 언제까지 하지 마라 이러는데 본인적으로 왜 그 두 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염증이 생길까 봐 그래요. 특히 담배 같은 경우는 말초 혈관에 스파즘을 일으켜요. 연축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가니까 혈액순환을 통해서 헤모글로빈이 이제 산소랑 영양분을 공급해 주는 건데 그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 상처가 낫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염증이 생기고 막 상처가 벌어지고 막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담배랑 술은 좀 금지하시게 하는 거예요. 다 금주나 금연은 언제까지 하라고 권장하시나요? 한 1-2주? 1-2주는 좀 참아보시라고 어떻게든. 이렇게 큰 술을 평소에 자제할 일 없는데 1-2주만 좀 참아보시라고. 근데 술은 뭐 며칠 지나면 그냥 과음은 말고 그냥 한두 잔 정도 길거리에서 쓰러져 자지 않고 그냥 그 정도만. 술하고 담배 중에 뭐가 더 안 좋다고 생각하세요? 의사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도 따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쪽으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다른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담배라고 봐야죠. 술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먹지 않아요. 얼리 앰뷸레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일찍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저희 병원 수술하신 분들은 별로 안 아프니까 사람들이 너무 움직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맨날 아이고 좀 쉬세요 쉬세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유방 축소 수술 하고 나서 그날 저녁에 2시간 동안 산책했다 막 이런 말씀을 저한테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제발 좀 쉬시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큰 수술 하셨는데 그런다 피난다고 그럼 위험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몸이 아프고 감기 걸리고 그러면 자야 될 거 아니에요. 잠을 조금 잔다 그럼 감기가 절대 안 나요. 그리고 애기 모유 수유하다가 유선염이 생겼다 아무리 비싼 좋은 항생제를 써도 엄마가 잘 못 자면 이 유선염이 낫질 않아요. 진짜 안타까워. 근데 애기들이 2시간마다 깨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잠을 못 자니까 유선염이 낫질 않아요. 성관계도 혈압이 올라갈 테니까 웬만하면은 좀 그때는 좀 피하시는 게 낫죠. 근데 할만하면 하도 되는데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낫죠. 근데 특히 암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술, 담배는 완전 최악이잖아요, 최악. 작은 영향을 끼치죠. 큰 영향이라고까지는 뭐 출혈이나 감염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거랑 비교할 수는 없죠. 유방암이 재발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또 일찍 발견하면 또 살아요. 그러니까 의사의 목표는 그거예요. 유방암을 안 걸리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유방암을 초기에 진단하는 게 의사의 목표거든요. 1기, 2기 내에 발견하면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거의 90% 이상 생존한단 말이죠. 유방암 환자의 90%가 가족력이 없어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1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걸릴지 몰라요.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사람들이 제일 검색 많이 하는 게 유방암 초기 증상 이런 거 검색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증상은 무조건 말기예요. 증상 나타나면 무조건 말기예요. 몸이 견디다 못해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검진을 정기적으로 해서 발견을 해야지 사는 거예요. 어떤 수술이든 수술한 다음에 음주랑 흡연은 좋지 않아요. 근데 되도록 노력하는 거고요. 뭐 내가 한계피를 핀다고 해서 뭐 몸이 갑자기 나빠지고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되도록 그냥 하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권장이지 이거 술 담배 하시면 큰일 나요 이렇게까지 말하기 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